Action! More times.클레이슈팅을 하기 전에 먼저 총알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샵에 왔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작은 가게지만 다양한 사냥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고 좋았어요. 뒤쪽에 판매 중인 총기들도 보이네요. 총이나 총알뿐만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랑 스콥도 판매합니다. 아, 맥스박스. 저기 제가 좋아하는 양궁 장비들도 있고 보호 장비들도 있습니다. 만원경이나 사냥용 칼도 보이네요. 이제 우리가 총알 구매할 차례. 오케이. You wanna say hello? 시댁 가족 차인데 기온이 바퀴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제시는 도시 출신이라 그런지 시골 생활 4년 차인데 아직도 적응을 못하네요. 하나, 둘, 셋, 견인 시작. 생각보다 너무 쉽게 차가 나왔어. 오늘은 클레이 피존 슈링을 하기로 했어요. 봄이 왔는지 날씨가 많이 따뜻해서 보시면 하늘도 너무 파랗고 쾌청한 날씨에 온도도 너무 따뜻해서 오늘 같은 날은 야외 활동을 하기가 좋아서 클레이 피존 슈링을 하기로 했는데요. 클레이 피전 슈이라고 하면은 진짜로 뭐 비둘기를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클레이로 만들어진 디스크를 하늘로 쏜 다음에 총으로 빵빵 맞추는 게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총기 면허증이 있어서 레크리에이션용 총기 면허증이 있어서 이게 가끔씩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뒤에 보시는 공간이 저희가 지금 클레이 슈링을 할 건데요. 클레이 피존 슈링을 할 건데요. 약 1km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이웃집이 안 보여요. 최소한 2, 3km 정도의 이웃집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 거리면은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총기는 아무래도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사격을 할 차륵으로 만든 클레이 피전인데요. 이렇게 디스크처럼 생겼어요. 던져서 총으로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건데요. 재밌겠죠? 저희가 슈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총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총은 조금 오래된 총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뻑뻑해. 이렇게 총알을 두 군데 넣을 수 있게 돼서 클레이를 두 개까지 저희가 쏘면 한 번에 빵빵 이런 식으로 쏴요. 제가 이 총을 사용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총을 쏘고 나서 다시 재장전을 할 때 이렇게 열면 총알이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요. 그래서 얼굴을 맞을 수가 있는데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게임을 많이 안 하겠지만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반드시 총이 나오는 곳에 얼굴을 대면은 그 총알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 쉘이 껍데기가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얼굴에서 멀리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총이 장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영화를 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항상 손가락은 총구에 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잘 실수로 이렇게 눌러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항상 총을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드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알을 장전할 때 손가락이 요 사이에 끼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고요. 자세는 총알이 항상 이렇게 어깨에 닿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총을 쏘게 되면 반동으로 인해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깨에다가 총을 밀착을 하고 그리고 균형이 이렇게 뒤로 돼 있으면은 반동에 의해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안정된 자세를 취해서 총을 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치지도 않고 반동에 의해서 넘어지는 일도 없이 안전하게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컷! That would be good to put that on the end.